안녕하세요. 예추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PVP 라인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는 성지 기전에서 진행됐으며 소개하는 라인업의 일부 세인트들의 속도가 실제 갤럭시안 속도와는 다를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 라인업은 교황의 강력한 어나더 디멘션을 쿨타임 없이 사용하며 공략하는 라인업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상적인 라인업의 위치는 가테나, 명왕순, 교황, 가시류, 도코, 빠삐용순입니다. 하지만 성지교전에서 교황의 최대 속도가 가시류를 넘을 순 없었습니다. 실제 갤럭시 안에서 교황 속작을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이 점 양해 바라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황의 어나더 디멘션을 빠르게 캐스팅해 줍니다. 왜냐하면 도코와 빠삐용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나더 디멘션으로 시간을 벌어줘야 합니다. 에볼루션 2. 무다다. 이기소. 무다다. もう時間がない。 させ。己。ここは任せて。 이자 마일. 確実なことが一つだけある。 それはあなたの死だ。 아나더 디멘션. 상황에 따라 도코가 여단 백룡패 준비를 마쳤다면 밀어버리거나 가시류로 팀원을 보호합니다. 갤럭시 안에서는 교황의 속도가 높다면 가시류는 도코와 교황을 둘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受けてみよ。ティア。バカめ。くらえ。くらえ。フェアリースロンギング。フェアリースロンギング。 今度こそ死ね。 成功 セクター。 어나더 디멘션을 쿨타임 없이 사용하려면 효과가 끝나는 턴에 명왕순의 신의 보유 스킬로 한번 평타 후 스킬을 사용합니다. 또한 마왕권을 잘 활용하면 상대방을 쉽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 가테나와 빠삐용은 도코를 도와 서포트 해줍니다. 페어리 론도! 나니? 이자 마일! 諦めなさい。いざ参る。覚悟。バカめ。バカめ。行くぞ。望むところよ。愛と平和の大地。アンブレイカブルボディ。ここは任せて。 燃えろ! 昇竜の 如く! 俺の決意よ! 元老魔王剣! 元老魔王剣! インナーゴッド! マスター! このまま押し切るぞ! させ! ここは任せて! ここは任せて! アナザーディメンション! 念力! もう時間がない! アナザーディメンション! 行くぞ! ここは任せて! ティア! くれ! 武器! 超! ここは任せて! くらえ! 燃えろ! 昇竜の如く!
う時間がない。おのれ。させませんよ。成功セプター。アンブレイカブルボディ。ここは任せて。フィア。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높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나더 디멘션이라는 강력한 제어로 시간을 벌면서 공격과 방어를 겸하는 조합입니다. 이불사가의 픽업률이 반토막 나면서 가능해진 전략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PVP 라인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